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진의 이탈이 늘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천안 단국대 병원은 지난 6일 전공의 2명이 추가로 사직해 사직 인원이 109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635명에 달하는 가운데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임의들의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이달부터 근무 예정이던 신규 전임의의 25%만 계약을 마쳤고, 을지대병원도 전임의 8명 가운데 6명만, 대전성모병원은 신규 전임의 7명 가운데 한두 명만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응급실과 성형외과, 소아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고, 을지대병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일부 병상을 폐쇄하는 한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